성형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동창 사업가에게 수시로 뇌물을 받은 게 수천만 원, 또 이걸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70억 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동창사업가 김모 씨에게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무마에 나섰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년 동안 계좌 추적을 벌인 결과 김 부장검사가 이미 드러난 1,500만 원의 돈 거래 외에도 김 씨에게 접대받은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친구끼리 만난 술자리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 메모해둔 것은 지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증권 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박모 변호사와 수천만 원의 돈 거래를 한 의혹과 대학 동창인 KB투자증권 임원으로부터 수시로 술 접대를 받고 수사 기밀을 흘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